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몇 달 전에 거리마다 이런 현수막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법으로 정한 문화도시가 춘천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오늘은 문화도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프렌즈가 문화도시에 대해 공부를 좀 해서 자세하고 좀 더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 몇 달간 고생했는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는 시민들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는 당연 명제를 현실화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요. 문화도시, 저처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정확한 뜻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자원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아, 너무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축제, 커뮤니티, 공간,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소통하자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229개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까지 12곳을 1, 2차로 법정 문화도시를 선정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해서 2019년 12월에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총 7곳을 지정하고 올해 2021년 1월 6일에 제2차 문화도시 5곳 중 저희 춘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춘천시장 이재수입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정부의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춘천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연중 춘천 곳곳에서 시내 문화예술 활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의 방향은 전환 문화도시 춘천입니다. 무엇을 위한 전환이냐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환, 시민 행복을 위한 전환입니다. 지속가능한 춘천을 만드는 원천적인 힘이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시민들은 마을, 동아리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실 것입니다. 문화예술로 살아가고 먹고 사는 도시 춘천, 수많은 사람과 문화예술인들을 춘천으로 불러드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역사회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희 춘천시는 2018년 추진단을 발족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에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값진 성과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국비 100억 원 포함 무려 200억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춘천시는 어떤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까요? 춘천 문화도시 추진의 핵심 키워드는 전환입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의 주체가 돼서 삶을 돌아보고 거기에서부터 전환을 이뤄내면서 도시의 변화, 도시의 전환을 가져오자 라는 뜻으로 키워드를 전환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강순진입니다. 지난 1월 7일에 제 춘천은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년 동안 최대 200억의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2차 본 지정 도시로서의 어떤 심사를 받으면서 5년간 진행하게 될 문화도시 기본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시민들과 어쨌든 사업들을 같이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되는 것들을 그냥 매년 똑같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매년 조금 진화해가는 방식으로 정리가 돼가면서 어떤 새로운 축제의 하나의 형태로 자리 잡지 않을까. 예술가들도 예술가 시민으로서 시민 예술가로 이 사업에 동참을 하시는 형태가 되면 그 안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사업대가 공유가 되는 방식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좀 상황이 점점 나아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가능해질 거고요. 멀리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일종의 내 동네, 내 이웃들, 그리고 내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서 뭘 즐길 수 있지? 이런 관심사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집 근처에 있는 카페나 어떤 특정한 가게들, 공방, 뭐 이런 장소들이 문화 공간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네,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바로 그 동네에서 이제 어떤 활동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그 동네에 잘 가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그 카페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정보의 통로로서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가 따로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적 삶이 보장되는 전환 문화도시 춘천. 도시 어디에서든 10분 안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시프렌즈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